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네. 어, 방청객들의 얼굴이 갑자기 많이 밝아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유리창 밖에도 안 보이시던 분들이 아까 오시지. 자, 오늘은요 특선 라이브 놈놈놈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좋은 놈 하도관, 나쁜 놈 몬스타엑스 샤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네네, 가수인데 맨날 예능만 나오고 노래는 안 낸다고 욕먹다가 드디어 낸 모양입니다. 3년 만에 내는 이상한 놈 한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해입니다. 3년 만에 왔어요. 안녕. 래퍼답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모드를 좀 까먹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해입니다. 그래요? 아, 톤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 예, 오랜만에 돼가지고. 네네. 아, 또 익숙치 않네요, 이 가수로 온다는 게. 아니, 근데 컬투쇼에 꽤 오랫동안 고정 게스트를 많이 했는데 라이브로, 가수로 라이브 코너에 온 게 3년 만이에요. 와. 맞아요. 사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 친구들하고 한 3년 만에 와가지고 뭐 불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하고. 근데 이제 신곡이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아, 이게 목요일에 올 때 느낌 다르지 또. 마음가짐이 아예 다르고 엄청 떨리네요. 오, 그래? 네. 네. 근데 지금 한혜 씨가 딱 때 맞춰서 잘 낸 것 같아요. 요즘 그 놀토에서 노래 실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낼 때가 됐구나 하고 딱 계획적으로 낸 건지. 아니, 그게 또 차차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와, 노래도 너무 잘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영숙님이 잘생긴 놈 3명인데요 하고 퀘스천 마크 3개를 해놓으셨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느낌표가 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3명인데요? 예예. 3명이 맞나요? 이런 예예. 예. 확인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동원 씨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션우 씨가 작년 여름에 왔었고요. 문자를 빨리 하나 읽어보기. 김윤진님께서 하동원님 센터에 계시니까 아이돌 같아요라고. 네. 아, 오늘 네, 머리 감사합니다. 스타일도 그렇고 오늘 스타일이 가장 네. 좀 아이돌스러운. 아, 오늘 션우랑 같이 방송한다 그래서요. 네. 집에서 있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왔는데. 네. 제일 좀 브랜드 공개 가능합니까? 예, 보세예요. 어, 보세. 아, 나 보세. 아, 보땡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보세. 오, 정확한 브랜드네요. 우리 저 아이돌을 준비하셨던 한혜 씨와 현재 아이돌 우리 네. 션우 씨.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혀 잘 어울려요. 네. 이동희 씨, 선우야 데뷔 9주년을 축하해요 하셨네요. 아, 축하합니다. 오늘 딱 데뷔 9주년. 아, 오늘이 네, 오늘이 몬스타엑스 데뷔 9주년입니다 오늘. 와, 당일이구나. 문자가 네. 되게 많이 왔어요 팬 여러분들이. 네. 9주년 축하한다고. 네, 이따가 또 개인적으로 또 팀원들이랑 라이브도 하니까.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몬베베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참 긴 시간 동안 같이 활동해줘서 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어요. 네. 저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직접? 아, 사슴 같은 션우 내 마음을 녹용. 네.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녹용. 야, 부이. 야, 한혜 씨하고 우리 션우 씨하고는 좀 아나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 진짜? 네,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도 네.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지? 놀토는 제가 나간 적이. 아, 맞아. 네. 아, 네. 놀토에서. 뵌 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나갔던. 두 번 나갔어. 두 번이나 나갔는데 처음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한 번은 있었구나. 근데 계셨었는지. 왜냐면은 제가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맞아요. 자기들도 네. 모르면서. 저도 계셨는지. 한번 군대를 자기. 갔다 왔어요. 서로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한 번은 있었나요? 그러면 한 번은 맞죠.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또 6년이나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창 밖에서 한번 제가 뵌 적 있어요. 왜 그런 걸 네. 기억 못하세요? 어디 허니랑. 허니? 주원이? 아, 주원이. 네. 주원이. 꼭꼭 깎아 주원이. 네, 주원이. 아, 주원이랑은 제가 친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창 밖으로 한번 뵌 적은 있는 거. 저만 만나고.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나요? 창 밖 인연이야, 창 밖 인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서운 게 혹시 기억 못 한다고 또 혼날까 봐. 아니, 한희 씨하고 하동원 씨를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워하셨다 그러는데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션우랑 똑같이 놀토 두 번 나갔는데 와, 저는 진짜요? 친해졌어요.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형님 오실 때 두 번 다 있었고 좀 형님이 또 그 놀토에서는 랩 도건으로 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넉사라고 이제 도건 형님하고 같이 랩을 한 거예요?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호흡을 좀 나눴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저도 그런... 놀토 두 번 나갔잖아요. 네, 형님. 기억이 아예 없으시죠, 저는. 저는 방송에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 형은 방송에서보다는 그 회식에서 기억이 좀 많죠. 회식하러 갔구나 거기.
회식하러 갔어. 재밌어요. 놀토 회식이 제일 재밌어요. 새벽 2시까지 이경영했어. 네. 자, 그나저나 우리 하도건 현우 씨가 함께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자, 홍보하시죠, 하도건 씨. 예, 저희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다들 아시다시피 톨스토이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무거운 내용은 아니고요. 굉장히 아이고, 아유. 뭐 반은 뭐예요, 저게? 아, 제 얼굴이 있어가지고 아유. 장난을 좀 쳐놨었습니다. 아, 예. 죄송해요. 네네. 태균이 형이 한 겁니다, 저거. 근데 무겁지만은 않은 내용이고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도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거기 션우가 나와요. 오~ 네. 오~ 근데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 직접 한번 설명을 하시죠. 아, 네. 이제 저기 피에르는 여기 나오는데 이제 결핍이 많은 철학적 인물이고 또 유부남이지만 또 와이프가 또 바람을 피는 그런 역할인 거고 저는 좀 그 바람을 피는 와이프의 이제 가족 동생인데 좀 집안이 좀 별로 좋진 않은 바람둥이 이런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바람둥이로 나와요. 네. 외국 제비 같은 그렇게 표현합니까? 외국 제비. 네, 외국 제비 뭐 표현이 참신하게 하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양아. 러시아 제비라고 정정을 해달라고. 러제. 네. 러제로 가죠. 러제로 가죠. 러제. 러제요. 외제비. 러시아 제비. 외제. 외제비. 외국 제비 외제비 외제비래 외제비. 와, 그레이트 코멧이 이머시브 공연이라는데 이게 무슨 공연이에요? 이머시브가 뭐예요? 예, 보통 공연을 보면은 그 무대와 관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요. 그렇죠. 오케스트라와 무대에도 벽이 있는데 그 경계를 다 허문. 어머, 신기하다 이거. 네. 그래서 관객들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저 위에 있는 로빙 뮤지션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멤버들도 춤과 노래를 같이 하면서. 그게 같이 참여하는 공연을 이머시브라고 합니다. 우와, 이머시브. 객석이 저기 위에도 있네요. 객석이. 네, 뒤에도 있고요. 우와, 이게 진짜... 실제 무대? 예, 실제 무대고요. 야, 이런 무대 처음 봐. 예, 저도 처음 서봐요. 아, 이제 무대하고 객석 사이에도 지금 아니 네, 여기도 이 네. 무대 사이 객석도 있는 거죠? 네, 이분들도 다 관객들이고요. 이게 그러면은 저는 제일 궁금한 뮤지컬이 티켓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완전 바짝 지금. 세 자리씩 있는데 여기는 엄청 비싼 좌석인가 혹시? 아, 가격은 똑같은데요. 저분들은 조금 더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죠. 그럼 무대에 올라서 참여를 하면 그분은 좀 싸게 할인해 줍니까? 참여했잖아. 아,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션우가 하는 역할 아나톨들이 한 번씩 허깅을 해줘요. 와, 할인보다 난데요? 난데 그렇죠. 네, 그분들도 이제 무대 일원으로서 그 저랑 이제 포옹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는 역할인 거예요. 야, 신기한 컨셉이다 이거. 즉흥으로 그냥 올라오시면 그냥 맞추는 거죠? 그러면 관객들이 앉아 계시다. 연습은 안 했는데 올라오면 바로 올라옵니까 관객들이? 네,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잘 리드를 해주고요. 관객분들이 거기 참여만 해주시면 아주 즐겁게 공연에 참여하실 수 있죠. 야, 재밌겠다. 새로운 경험이겠는데요. 네. 와. 이 악기 연주도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악기를 배우분들? 아, 두 분이 악기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피에르는 아코디언과 피아노, 탬버린, 그다음에 종, 북. 이거를 공연 중에 다 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션우 씨는? 예, 저는 중간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신이 있어서. 예. 배웠어요? 네. 바이올린을 실제로 켜요? 아, 네. 네? 아, 예, 그렇겠지. 그러면 예, 실제로 그래, 키겠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야, 이게 어려운 거니까. 야. 자, 0881님께서 한혜 씨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아, 제가요? 앉아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아, 관객 역할인가? 네. 뒤쪽은 잘 보시면 뒤쪽에 광대 역할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게 하동원 씨가 퇴장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저 아까 보셨다시피 무대 가운데가 피에르 방이에요. 진짜? 예, 피에르 방이라서 그 안에서 계속 저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퇴장이 없어요. 아, 저기 중간에 있는 게 네네. 피에르 방이에요? 예예. 예. 힘들겠다 그러면 한 번도 인터미션 없어요? 인터미션 때만 나가고 옷 갈아입으러 한 번 나가는 거 말고는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피해서. 계속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거 같아요. 오랫동안 주차장에 있는 차에 블랙박스 안 끄면 조금씩 방전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계속 에너지가 조금씩 방전이 돼요. 아, 그런 네. 느낌이 있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리액션을 안 할 수도 없고 막 멍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나요 그런 것들? 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저는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일을 해야 돼요. 아, 뭔가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션우가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 밖에서 막
왁자지껄해도 저는 거기에 시선을 주면 안 돼요. 아~ 그러는 순간 그 공간이 같은 공간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네, 네. 그러네. 힘들겠다. 네. 하동원 씨가 많이 힘들겠네. 살짝 살짝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뭐 어떤 네네. 특이한 관객이 올라오셨는데 눈치로 이렇게 보 분위기가 네. 너무 막 좋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메모 뭐 공부하시는 연기 하시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봤다가 몇 번 봤겠지. 예, 네. 네,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네,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면서 한번 쓱 보고서 이렇게. 네. 해요. 그래. 어. 얼마나 궁금하겠어. 예, 저도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예. 관객들이 올라오면 보게 될 것 같아. 예. 뭐 문자 하나 현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김효진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뮤지컬 보러 가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어떤 자리에 앉아요? 어, 프로포즈석이 있어요? 이것도 해줘요? 프로포즈 안 되죠? 그런 거는. 프로포즈까지는 좀 이모씨부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게 깨지게 될 것 같은 느낌. 네. 행사가 아니니까 이게. 네. 콘서트 관객, 네. 관객 참여는 그게 어울리는 방향으로라고 돼 있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인 하고 싶은 프로포즈를 온전히 사용하시려면 한 12억 정도를 준비하시면 온통 다 공연 회차를 하나 사야지. 하나 사야죠. 하나를 네. 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맞아요. 공연 잘 보시고 나가셔서 좋은 데서 그래 아, 맞아요. 예. 네. 자, 그레이트 코멧 그러면 이 극 중에 나오는 넘버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하동원 씨가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떤 곡이고 어느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지. 예, 더스트 앤 대쉬라고요. 그러니까 잿더미 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피에르가 결투를 신청하고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의감과 또 희망과 그 전환점을 노래 부르는 곡이거든요. 어허. 예, 굉장히 중요한 곡이죠. 예, 대표 넘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대표 넘버.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하동원 씨. 지금 이제 전원 씨 공연이 시작됐나요? 네, 공연 지금 중반을 넘어갔고요. 아, 중반 넘어갔어? 네. 벌써? 예, 한...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 어, 날짜가 6월 16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예, 네네. 아직 한 달 남았네요. 네. 유니버 땡 아트 센터입니다. 예. 네. 오늘 땡이 많이 나오죠? 예. 자, 6월 16일까지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Dust and Ashes 하동원 씨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죽나 우습고 어설픈 광대처럼 이렇게 죽나 증오의 독주에 찌든 채 돌아본다 그저 버려왔던 시간 잠들어 있던 순간 밝은 빛이 비출 때도 두 눈 찔끈 감았지 이렇게 죽나 아이같이 떨다 바보처럼 이렇게 죽나 허세 가득한 위선자처럼 돌아본다 좋은 사람으로 살았나 충분히 사랑했나 바라본 적 있나 저 하늘을 달빛과 별들을 나눠보지 않았나 아직 잠든 거야 사랑하기 전엔 우린 잿더미 속 잠든 아이
사랑에 빠지면 깨었나 천사들도 눈물 흘리지 오늘이 끝이라면 난 잠든 채 죽네 평생을 찾아 헤맨 가르침 시인과 성인 학자들의 말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건 바로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단 결말 도망치긴 쉬워 핑계대기도 쉬워 어두운 방 안에 숨어 겁쟁이처럼 할 수 있던 모든 걸 해낼 용기 없었어 사랑과 삶 누릴 자격도 그래 난 살 만큼 다 살았어 관 속에 드러눕겠어 붉은 와인 부어줘 미련 없어 눈물 따위 흘릴 필요 없어 이렇게 죽나 내 인생 또 다른 길 없었을까 이렇게 죽나 소리 없는 비명 이상한 떨림 뭘까 내가 놓쳐버린 건 중요한 걸 잃어버렸나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나 아직 잠든 거야 사랑하기 전엔 우린 잿더미 속 잠든 아이 사랑에 빠지면 깨었나 천사들도 눈물 흘리지 오늘이 내 끝이라면 난 잠든 채 죽네 아직 잠든 거야 사랑에 빠지기 전에 난 준비됐어 이제 깨었나 깨고 싶어 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깨고 싶어 난 신이연 내가 잠들지 않게 날 깨워주소서 신이연 내가 잠들지 않게 나 이제 깨었나 어우 오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어우 이 공연 시간이 아닌 이 시간에 대낮에 말이죠 이렇게 예. 와 엄청난 에너지를 또 하동원 씨가 콜트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와 처음 들어본 넘버인데 압도됐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음이 되게 어려운 음 그러니까 반음도 맞아요. 많고 막 네. 되게 힘든데도 그냥 그걸 정확히 딱 집어가시면서 그냥 아까 그 이모 뭐 이모 무슨 공연이었죠? 이머시브 아 이머시브 그 이머시브 이모 가는 공연이 아니고요. 아 미안 죄송합니다. 네. 그 이머시브 공연 네, 제가 공연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약간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 있었던 게 제가 완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옆에서 봤는데 아, 몸을 진짜 온몸을 떠시는 거예요. 다리까지 막 이렇게 이를 다 모으시면서 진짜 뭔가 에너지를 딱 발산하는 게 옆에서 느끼니까 예. 거기에 또 압도당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기를 모으신 거죠? 혹시 떤 건 아니죠? 이게 떨리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노래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예. 아 진짜 6분 20초였대요. 와. 원곡 길이가 그렇게까지 길게는 완전 짧게 느껴졌는데. 와 대박이다. 아 4151님 하동원님 고수동굴에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울림이 아주 풍성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4941님께서도 와우 역시 S대 출신 멋져요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S대 출신. 네. 아, 부러워요. 네, 서울대 성악가시니까. 네. 아 그럼요. 네. 네. 대단한 학교죠. 천우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하도 아 이현진님께서 하동원님 중후한 목소리 무엇 날계란 드시고 오셨나요? 예. 그냥 아침에 곰탕 먹고 왔습니다. 곰탕. 목소리는 곰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것도 우리 하동원 씨께서 좀 읽어주시죠. 더스트 이 장면 보고 갑자기 눈물 터졌어요. 오. 하에르 하도건 플러스 피에르 연기 미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민 씨 공연을 보신 모양이네요. 네. 하에르라고 불리나요? 네 그렇죠. 하에르. 하에르 뭐 하피에르 뭐 도건에르 모르겠어요. 네. 팬들이 부르는 이름. 네, 부르시고 싶은 대로 예. 0780님 살도 없구만 뭐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오실 때마다 그냥 열정적인 어떤 라이브를 해주셔갖고. 네. 근데 확실한 건 곰탕에서 나왔다라는 건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어요. 네. 확실히 깊어요. 네네. 예, 잘 우려낸 곰탕에서 나오는 네네. 소리 같은. 아, 오사 네.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문자를 보냈죠. 네네. 5491님께서 아 이따 한혜 씨 노래해야 되는데 웃잖아. 아 이게 근데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콜트 씨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너무 압도적인 맨날 라이브를 듣고 막 노래 좀 할려치면 막 치어리 형 갑자기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요. 앞에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6분 네. 20초짜리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셨는데 네. 한혜 씨 곡이 지금 몇 분? 네, 2분 반이거든요. 3분의 1인데요. 세 번 네.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자, 그레이트 코멧이 지방 공연은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김영규 씨가. 예, 저희가 세트가 지금 극장의 맞춤형 세트라서요. 아, 지방 공연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러네. 저런 세트가 지방에 저런 공연장을 마련하면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야, 4부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3년 동안 기다리신 한혜 씨 라이브를 4부에 뵙도록 꼭 들어보십시오. 네. 꼭 보는 라디오도 키고. 아유, 광고 듣고 나와서 다행이다. 예.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걸투쇼 4부에 문을 엽니다. 네. 자, 걸투쇼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하도건, 몬스타엑스의 션우, 그리고 래퍼 한혜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온 한혜 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알아서 하세요, 홍보. 네. 제목은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샴페인. 예, 제목은 샴페인이고 뭐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제가 샴페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든 곡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계절과 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샴페인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5월이 샴페인의 달인가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요. 가정의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이죠. 예. 예, 뭐 가정의 달이라고 예. 샴페인의 달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이제 계절이 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약간 이제 따뜻함. 좀 약간 시원한 것들이 좀 땡기잖아요. 네. 그런 좀 계절과 어울리는 곡이고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곡 설명이 없습니다. 아, 아니요 네. 뭐 어떤 장르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장르. 장르 그냥 적당한 템포에 네. 더 듣고 싶어지네. 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적당한 템포에 그냥 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랩에다가 그냥 네. 시원한 샴페인 네. 같은 노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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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랩 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제 삶이 조금 녹아 있고 뭐 그런 삶이 소믈리에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격증이 있으시고 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 에. 아이 뭐 네. 요 시대에 어울리는 샴페인은 어떤 샴페인인가요? 아 샴페인이 이게 이름을 말하면은 보통 이제 상표가 돼버려가지고 네네.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어디 지역에 뭐 어떤 뭐 그냥 이제 포도 이름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샴페인은 프랑스에서만 나옵니다. 프랑스 아, 그래? 상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야지만 샴페인인 거예요.
아, 그럼 다른 데서 만든 거는 뭐 가짜다. 다른 데, 가짜가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스파클링 와인이고. 아, 샴페인은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에서 만든 게 샴페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샴페인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스파클링 와인. 뉴질랜드 샴페인 이런 게 말이 안 되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네.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네. 노래 제목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요? 어, 신곡이 아니고 지금 와인 강의를 하고 온 네네. 느낌인데. 뭐 부르면 되나요, 이제? 아, 아직 아직이요. 좀 더 홍보를 해야 돼서 쌍파뇨라고요, 제목이? 아, 노래 제목이? 아니.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 아니, 쌍파뇨 아니고. 터뜨려 쌍파뇨. 우리 피노라는 아이디로 매일 샴페인 20번 이상 듣고 있어요. 짧고 좋아요. 네. 2분 반이니까요. 아, 쇼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줄였으면 진짜 쇼츠로 냈어도 될 정도 길이라. 그게 목표였는데 좀 길어졌어요. 예. 길어져가지고 원래 1분짜리 내야지 릴스로. 그러니까. 아, 근데 아직까지 좀 98초에 끊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성의 없다고 할까봐. 네네. 어. 근데 아까 리허설 때도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신나고. 훅 부분을 좀 같이 미리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면 따라하면 좋잖아. 어, 이제 가사 잠깐 알려드리면은 제가 터뜨려 하면은 샴페인을 아주 예쁜 가성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터뜨려 샴페인 이렇게 오, 해주시면 좋다. 되는데. 벌써 좋다. 연습. 터뜨려 샴페인. 그다음에 터지는 스파클링. 터지는 스파클링. I don't need caffeine. 너무 쉽죠? 오, 좋아. 네, 이따 좀 따라해 주세요. 네. 아, 저 지금 표정이 왜 그래요? 안초라해지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방판 느낌 좀 있었죠. 아, 네. 야, 노래 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어, 기대가 자, 큽니다. 3년 만에 본업을 하는 겁니다. 네, 샴페인, 스파클링, 카페인. 카페인. 네, 이렇게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컬투쇼를 매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컬투쇼 목요일 날 올 때 그 베이비로 올 때 복장이랑 완전 다른 복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좀 바지 통을 조금 늘렸습니다. 네네. 티셔츠도 좀 크게. 목요일 날은 막 반바지 입고 그런다고. 아, 조금 좀 너무 그렇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샴페인. 네. 터뜨려 샴페인. Alright, yeah. 손에 든 잔을 위로 터지는 스파클링. Yeah. 내일은 엘로 미러. I don't need caffeine. 그리고 우리 쇼단원 분들 다 같이 잠들어 pull me up. Alright, yeah.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넘어가. 해가 뉘어 뉘어 내 상태로 뉘어 뉘어. Yeah. 머릿속 칠랭이 필요해. 지금은 기포가 필요해. 벌건 뒤로 나무 위로해. Alright. Gotta get some bubbly. 코가 사이다로 난 된다고 도움으로 시작 천천히. 너무 생각하지 마. 오늘만은 지금부터 그냥 샴페인 트립해. 어차피 내일 모레 전부 weekend. 다 상관없어 blanc noir rosé. Okay. 다 같이 터뜨려 샴페인. Yeah. 손에 든 잔을 위로 Sparkling. Yeah, 내일은 엘로 미러. I just wanna champagne drip 잔들어 pull me up 모두 다. Yeah, 99 crystal 소름짝 끝나지 않아요. 기분 오르막 콕 누르 향해 취하네요 달리. 그리고 마지막 찰리 끝. Yeah, 블라인드하고 놀다 보면 어느새 한 병. 1년에 한 번은 마셔야지 살롱. 그게 오늘이야 좋은 자리 좋은 날. 아끼지 마 그냥 터뜨려 손에 든 자를 위로 터치는 Yeah, 내일은 엘로 미러. I just wanna champagne drip 잔들어 pull me up 모두. Okay. 손에 잡는 사람들 put your hands up. 집에 가기 싫잖아 오늘 밤을 함께 해. 뭔가 아는 사람들 get your drinks up 잠들어 pull me up. 다 같이 소리 질러. Okay, 한 번 더 터치는 sparkling. Oh yeah. I don't need I just wanna champagne drip 잔들어 pull me up 모두 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짧다 노래가. 어, 아, 짧고 더 듣고 아, 싶고. 아쉬워 아쉬워. 어. 예, 시간이 없었구나. 만들다 말았어? 좀 더 듣고 싶었나요? 예. 그러면은 제 작전 성공입니다. 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샴페인을 맛보라고 한 잔 준 다음에 한 잔 먹고 한 잔 더 받으려고 그랬더니 가져간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시음의 느낌이죠. 네, 시음의 느낌이에요. 더 듣고 맞아. 싶어요. 아 그때 요새 또 한 2분 반에서 3분 정도가 또 적당한 코끼리여가지고 예. 응축시켜봤죠. 자 우리 현우 씨가 이제 아이돌로서 네. 이런 노래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쉬운 느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감상평이 좀 묘하네요. 아쉬운 이게 느낌. 너무 좋은 거. 아 그러니까 아, 뭔가 예. 딱 더 듣고 싶은. 아 더 듣고 예. 싶다. 그리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아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야 좋대요. 야 그리고 제가 예. 들어보니까 샴페인, 스파클링 그리고 세 번째가 카페인인데 카페인, 네. 우리 그 쪼다란 분들이 칵테일이라고 외치시는 분들 제가 네 분 찾았거든요. 괜찮은데? 칵테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샴페인이랑 안 어울리게 거기 카페인이 왜 들어갑니까? 테일로 들어가. I don't need 카페인.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가사였는데 칵테일로 할 걸 그랬다. 그게 좀 더 꽂힌다. 이제 와가지고 지금 바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는 건 어때요? 어떡하지? 좀 더 꽂히는데 그게? 근데 너무 좋습니다 노래. 와 김혜인 씨가 오늘 좀 멋져 보인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 곡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노래방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른 적은 있었는데 제 곡을 가지고 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 떨리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느낌. 다르고 그리고 제 노래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나 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조민정님 뭐야 이 남자? 맨날 중간만 가자 외치다가 본업 미쳤어. 본업 미쳤어. 미쳤어. 자주 좀 내요. 네, 올해는 좀 자주 내겠습니다. 활동을 좀 해야지. 박태준님께서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의 목소리만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와 사랑할 수밖에 없음. 정한의 당신 평생 노래 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자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왔다님께서도 라이브 무대가 시몬스급이네요. 편해 멋있다. 편안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계속 래퍼하자고 또 8986님께서도 올려주셨네요. 네. 예. 성지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봄 같은 노래다. 이제 여름인데. 5월까지는 보통 봄으로 쉬지 않나요? 예. 3, 4, 5. 6부터 이제 여름이. 그러니까 요즘 뭐 여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성지 씨가 네네.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깐깐하시네요 지희 씨. 아. 5월까지는 제가 여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가 그러면 여름인지 좀 정리해서 좀 다시 보내주세요. 네. 누구한테 보내드리면 되죠? 서면으로 보내면 되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던져 보시면 제가 누군가 받겠죠 뭐. 저는 한 3, 4, 5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뮤지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됐잖아요 한혜 씨. 아니 저 그레이트 코멧 진짜 궁금해요. 네. 와 잘한다. 당신이 좀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당신이 궁금한 걸 좀 물어보세요. 네. 아니 전소희님께서 우리 도건님 퇴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화장실을 어떻게 가시냐고. 일단 공연 전에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터미션 때 또 한 번 남은 잔량을 예, 다 해결하고 예, 그리고 올라갑니다. 예. 아, 자 2520님 선우님 아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능글맞은 아나토를 연기하셨나요? 너무 의외예요. 어차피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게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렇지. 연기니까. 네, 그렇죠. 연기니까. 그래서 뭐 네 그냥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네.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떻게 참고한 캐릭터나 뭐 주변에 뭐 누구를 조금 이렇게 네. 보면서 이런 느낌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영감을 준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제가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이 배역 맡았던 이제 배우님들. 네, 배우님들 그 갑자기. 태군이 형이랑 은성이 형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은성 씨랑 또 다른 뮤지컬 작품도 보면서 좀 참고 많이 했고요. 네. 우리 선배님이신 우리 도건 씨가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우리 선우 씨의 연기를 선배라고 하기 뭐한 게요. 제가 사실 뮤지컬로 데뷔는 했지만 그때는 김용구였고요. 하도건으로 뮤지컬은 이번에 처음이고. 아 그래요? 예나 저나 뭐 데뷔예요. 예. 신인. 예, 신인이에요. 용구 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용구로 봤을 때는 한 8년 정도 경력 단절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할 길이 없고요. 서로 잘 위로하면서 연습 잘하고요. 아, 그러네요. 공연 훌륭하게 잘하고 같이 있습니다. 신인의 입장이네요. 네, 그럼요. 완전 프레시한 신인 하도건. 네. 하도건 씨 또 그 썰이 있는 게 연습할 때 케이윌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방금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죠. 예, 케이윌은 이전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피에르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야, 예. 군대 군번이랑 비슷한 거죠. 아버지 군번이고 막 네네 그렇죠. 예. 전수를 받은 거니까 고은성 씨 피셜이 천노아에 대한 한 얘기예요. 네네 아나톨 역할을 맡은 또 같은 역할이죠.
네. 맞아요. 네. 본인이 했던 뮤지컬 중 가장 어려운 캐릭터라고 얘기를. 보은성 씨가. 네. 와. 네. 이게 선우 씨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저는 이제 반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험치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제가 하면서 좀 주변 사람들 반응 보면서 웃으면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성격이 되게 묻어나신 분 같아요. 우리 현우 씨는 매번 봐도. 네, 뭐 까탈스럽진 않습니다. 어. 그 문장도 되게 까탈스럽지 않게 얘기 잘 해주셨어요. 아, 네. 대기님 제대로 보셨네요. 조금 재미없죠, 근데. 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당신 같으면 재미 없어도 돼요. 당신은 어, 네. 재미는 우리가 주면 됩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저도. 그 말 하자마자 얼굴이 재밌다라는 반응이 많네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우 씨가 디자인한 본인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름이 배통이라고. 어? 네. 디자인이 꽤 특이하네요. 이거 새 새예요? 뭐예요, 얘가? 네, 이제 배랑 이제 그리고 황새를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배요? 우리가 뭐 과일 배? 배? 아 아니요. 아 배래 배. 곰. 아, 헷갈렸어요. 곰이요. 아 천우 씨, 천우 씨 재밌는데요? 배랑 네, 괜찮았나요? 배랑 곰입니다. 곰이 황새의 어떤 그런 뭐 뭐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팬분들이 저를 닮았다고 해주신 게 이제 곰이랑 이제 뱁새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뱁새를 조금 뭔가 이렇게 따오기는 조금 쑥스러워서 이제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황새를 또 캐릭터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만들고 어떤 뭐 유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굿즈 판매를 지금 유포가 뭡니까? 유포는 뭔가 불법의 느낌이 좀 느껴져요. 아니 팬들에게 이렇게 유포. 어? 팔고 있네. 아 네네. 오, 있네. 아, 굿즈, 오, 굿즈가 있구나. 오, 굿즈가 있네. 어머 미니, 귀여워. 미니 버전이고 이제 작은 버전. 아 근데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거구나. 아. 네 맞아요. 어, 근데 이미지하고 실제 굿즈하고 좀 다르네요. 너무 잘 나와. 잘 빠졌어요. 잘 빠졌다는 표현이 맞죠? 예쁘게 예쁘게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예쁘게 잘 빠졌어. 꽤가 달라요. 공장이 네. 다른 거죠? 어. 아니 같은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맞아요. 옷을 네. 입은 버전이 있고 지금 벗은 버전이 있고. 아 그러네. 인형 귀엽다. 네. 또 와. 다른 멤버의 옷을 또 벗겨서 입힐 수도 있고. 뭐 그런. 아. 네. 몬스타엑스 그 멤버마다 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 재밌겠다. 신기하다. 지금 이 굿즈들이 더현땡에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있다고. 아, 진짜? 네, 맞습니다. 오, 네. 한번 가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요. 네. 자, 문자 읽어주세요. 네, 파리사육님, 7년 전 몬스타엑스 분들 가산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1일 교사로 오셨었어요. 저희 쌍둥이 아들이 함께한 추억이 있어요. 네, 등원 시킬 때 제가 더 떨렸던 기억이 당시 4살 된 저희 애들보다 얼굴이 작아서 놀랐어요. 네 살인데 네. 와 지금 현우 씨보다 얼굴이 컸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다르게 발상의 전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우 씨가 오늘 진짜 얼굴 작으신 분 오셨거든요. 네. 네. 와. 어 진짜 작으신. 아마 제 얘기는 아니고 정말 얼굴 작은 친구 한 명 또 있거든요. 네. 얘는 또 그럴 수 있어. 형원이라고. 아, 형원 씨 진짜 작죠. 작죠. 네. 자 우리. 아, 한혜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 오랜만에 가수로 이제 돌아온 김에 네. 네. 한 곡 더 해주면 좋죠 뭐. 아, 컬투쇼는 또 저에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유, 네. 그래서 아까 뭐 5월, 6월 뭐 좀 얘기가 나왔는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사실 이제 가족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 있어 그런 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약간 우리 부모님에게 쓴 편지 같은 느낌으로 그렇다고 너무 슬픈 노래는 아닌데. 그런 이제 아이구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이구. 아이구라는 곡이고 오늘 5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자, 무대를 모실게요. 아이구. 아이구. 아, 두 곡을 연달하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목이 이제 막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좀 신나서 계속 부르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제 엄마랑 엄마가 막 아이구 아이구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고. 거에서 약간 따온 이제 곡인데 한번 가사를 유심히 제가 좀 잘 전달을 해볼 테니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사 전달하면 또 한혜 씨죠, 그죠? 귀에다가 좀 때려박아 주세요. 네, 한번 때려박아 드릴게요.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잘 있지?
뭐 하고 있노? 윤성이네. 오케이. 예.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마치나. 소파에 털썩 앉아 게으른 불인 땀. 갈증을 맥주 한 캔으로 달랬다. 조카 사진 몇 개 훑다 보니까 엄마 생각. 생각난 김에 전화 걸어. 다른 집 막내 아들처럼 살가운 애교는 못 떨어. 또 신호는 길어져 괜스레 걱정 할 때쯤 반가운 목소리 아들 웬일이야.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좋네. 누가 그래 그랬다며 회사 분위기는 어때. TV 보니까 살도 찌고 한 색이 별로던데. 술 좀 그만 마셔야 해 그만 마셔야 해. 우린 다들 잘 지내. 아빠도 물론 반찬 필요하면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 끊으려는 순간 수학이 넘어 들리는 말. 우리 엄마 아이고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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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집에 먹을 건 있어. 스케줄 바쁘지였어. 전화 끊고 푹 쉬었다 나가. 내일도 일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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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청소 잘하고 있어. 다른 부모들처럼 챙겨주고 싶은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Yeah. 내게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아빠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아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던 내게 손 내밀어 제일 먼저 꿈을 물어봐준 사람. 우린 비록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니 조금 가난했더라도 누구 내 돈이 많아서 누구 빼기 많아 그거 언제적 얘기냐고. I don't give a shit. 내가 훨씬 행복하다는 거 걸음마빠 알려줬다는 거 혹시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면 내가 걔네보다 배는 뻔다는 거. 난 정말 운이 좋은 놈.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말랐으니 oh. 이 노래 부르면서 잠깐 쉬다 올게. 나 잠깐 쉬다 올게. 나 잠깐 쉬어도 돼. 스무 살에 낯선 결심에서부터 역삼동 반지 앞도 고시원서부터 서른 살에 군대 막내 아들은 또 수학이 넘어 들리게. 우리 엄마 아이고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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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집에 먹을 건 있어. 스케줄 바쁘지였어. 전화 끊고 푹 쉬었다 나가. 내일도 일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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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청소는 잘하고 있어. 다른 부모들처럼 챙겨주고 싶은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Okay. 아이고 yeah.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Once again. 아이고 yeah.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네,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에게 전화로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혜였습니다. 아이고 sorry.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이고, 허리. 김성현 씨도 자, 이 노래 들으신 하느님 어머니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들려드렸을 때 어머니 반응이 궁금해요. 아, 이게 좀 이게 사실 뭐 엄청 슬픈 노래는 아닌데 그치. 제가 이 군대 가기 직전에 이 노래를 만들고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때 이 노래 첫 라이브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막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우는 라이브를 한 거예요. 뭐뭐뭐.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렇게 우셨어요? 아, 이거 너무 근데 생각보다 멋있게 안 울어지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라이브를 했던 게 있는데 좀 부끄러운 전 기억이고. 그러니까 얼마 짠했을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맞아요 맞아요. 실제 그래서 그 지금 목격담이 왔는데요. 임지훈 님께서 한해 콘서트도 갔던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지금 몸 베베지만 지금 몸 베베지만 네. 지금 몸 베베지만 한해 라이브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 귀하다. 네. 몸 베베인데 옛날에 나의 콘서트에 또 왔다는 게 감사합니다, 지우 씨. 그때는 네 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한 번씩 몸베 활동하시다가 그 틈 나면 좀 들려주세요. 네네. 네. 샴페인도 많이 들어주시고. 샴페인도 많이 들어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노래 좋네요.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뮤지컬 Great Comet의 하덕원, 션우 그리고 한혜 씨와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한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하덕원 씨부터 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 예, 또 컬투쇼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혜 씨가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옆에서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샴페인 잘 부탁드립니다. 샴페인. 션우 씨도 인사. 예. 네, 오늘 저도 와가지고 또 좋은 라이브 너무 잘 듣고 가고요. Great Comet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6월 16일까지 유니버설 땡트디 땡트 센터. 땡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네. 유니버 땡을 했어야지. 땡트 센터가 뭐예요? 뭐 여기 그렇게 써주셨어요. 유니버설 땡트 센터가 뭐예요? 땡트 아트 센터요. 아, 네. 네, 땡트
아, 네. 여기입니다. 이거 해도 되죠? 네. 6월 16일까지니까요.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가수 한혜 씨? 네네네. 아, 사실 제가 그 사랑하는 또 컬투쇼에 와가지고 라이브를 했다는 네.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고요. 뭐 이렇게 된 김에 또 6월 16일까지 또 땡트센터에서 그레이트 코멧 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가는 길에 샴페인 들으면서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목요일날 만나요. 네. 내일 모레 봬요. 진짜로 코너하러 뭐 코너. 진짜 샴페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곽범 씨는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봬요. 네, 매주 와요. 매일 오지 말고. 네네. 아, 그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대기요. 에러 에러 에러.